한번 시작해 볼게요. 아까 이 3계 안에 있는 몸을 분단신, 육도윤회하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욕계, 색계, 무색계, 인간, 뭐 축생 어디 태어나건 수명의 한계가 있고 몸뚱이의 한계가 있어요. 고정된 몸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저기 1000계로 가면 또더 자유로운 맛은 있겠지만 여전히 분단신이라고 보는 거고 그 이제 정토에 태어난 몸은 변혁신. 이거는 뭐 수명도 한량이 없고 무한한 몸이에요. 자유자재한 몸. 변화도 자유자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쪽은 뭐죠? 그 무루 번뇌가 없다.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의 몸이어야 돼요. 참나에 안주한 사람의 몸. 이쪽은 탐진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의 몸. 유루의 몸. 그래서 그런데 이제 불경 보시다 보면 이 변혁신만 해도 다양합니다. 변혁신이 의성신이라고 하는 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할 때부터 벌써 의성신이라는 거는 그 청정한 몸이라는 건 에너지체를 말합니다. 내 몸에서 허물 벗듯이 뱀이 허물 벗듯이 내 몸에서 진짜 몸이 뽑아져 나왔을 때 의성신 그래요. 그럼 이건 이 에너지까지 겸비된 몸이란 말이에요. 실제 에너지로 몸 역할까지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감각 기관이 이 몸보다 더 뛰어나다고 돼 있어요. 단순히 우리 영혼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티벳 밀교에서도 이거를 이제 공부한 과보로 얻는 몸이라고 해서 이 변혁신을 보신이라고 하면서 이 보신은 지금 우리 동양식 편으로 혼과 백, 이 우리 영혼의 영역과 에너지의 영역을 겸비해서 말합니다. 이 에너지 영역을 보충하기 위해서 지극히 미세한 어떤 바람의 영역, 그거를 우리가 이제 지극히 미세한 바람은 참나 차원의 에너지를 말하고 우리 몸 차원에서는 이 보신의 재료로는 미세한 바람을 몸 안에 기운이죠. 경락에다 돌려가지고 에너지 몸 만드는 작업을 밀교 수련을 티벳불교 금강승에선 하고요. 혼은 아까 같이 이제 팔정도 육바라밀을 통해 갈고 닦습니다. 그래서 그 혼백이 잘 만나서 보신을 만들거든요. 그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변혁신인데 지금 정토에 간 몸은 이미 변혁신이라고 부르면 에너지 수련을 안 하더라도 즉이 혼이더라도 참나나 열반의 안주에 있으면서 아라하는 열반에 그리고 이 견성자들은 참나의 안주에 있으면서 육바라밀 팔정도의 그걸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더라도 에 의거해서 탐진치를 제압하면서 살아가는 혼이라면 변혁신으로 봐야 되는 거죠. 광의의 변혁신. 좀 좁은 의미의 변혁신은 온전해진. 즉, 보신이 즉각 화신이 될 수도 있는 몸이 에너지, 이 백의 에너지를 가진 몸이거든요. 에너지까지 갖춘 보신은 아닙니다. 그래서 능가경에 삼지부터 의성신 가능하다 그런 건 에너지까지 갖춘 의성신은 그때 가능하다는 거고, 일주만 돼도 정정치리가 되고 정토에 태어난다 할 때, 그때 갖고 있는 몸을 변혁신이라고 하는 건 혼을 말하는 겁니다. 100가지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두 개는 다른 차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극락정토에서 어떤 몸을 갖고 있다. 변혁신이다. 금강신이다. 다이아 같은 몸이다. 황금빛이 난다. 막 찬양을 해요. 무량수경 안에서도. 그게 꼭 에너지까지 갖춘 몸을 말하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장차 에너지 얻어서 더 황금의 빛이 나는 몸, 더 다이아 같은 몸을 얻을 수는 있는 거죠. 거기서. 그것까지 아마 예비해가지고, 늘 이게 정토경은 정토 못갈 사람까지 막 정토 간 것처럼 추켜주는 경이잖아요. 그 에너지 몸 금강신 못 얻은 사람도 이미 얻은 것처럼 이렇게 잘 이렇게 막 끌고 가는 경인 것 같습니다. 아주 호객을 잘하는 경이라서 읽으시면서 막 힘이 날 거예요. 나도 황금 갑옷이 먼 일은 아니었어. 나도 견성만 하면 황금, 일단 황금빛 영혼만 돼도 어딥니까?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도요. 영적인 부활체까지 얻어야 영생인데 성령만 받아도 영생이라고 해줘요. 왜냐면 하나님과 하나가 됐는데 영생이죠 이미. 그건 이제 혼 차원의 영생이고요. 육 차원의 영생이 있어요. 불교에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전의 변혁신은 쉬운 경지가 아니고 삼지부터 닦아서 팔지나 돼야 화엄경만 해도 팔지는 돼야 변혁신 얻는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아주 에너지까지 원만하게 에너지도 닦이고 혼도 정화된 아주 원만한 변혁신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변혁신 하나 놓고도 벌써 일주의 변혁신, 뭐 일지의 변혁신, 또막그 삼지, 오지, 팔지까지 변혁신에 대해서
불지의 변혁신은 또 얼마나 원만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고 보시. 변혁신이 점점 그것도 레벨업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게임상의 몸을 그냥 변혁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게임상의 몸은 변혁신입니다. 황금갑옷 안 입었어도 캐릭터는 게임 캐릭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냥 보신이고 제가 늘 영적 캐릭터라고 부르는 게 보신이니까 영적 캐릭터가 좀 헐벗고 다녀도 그것도 황금 그 황금옷 입은 것이고 왜냐하면 견성한 이상은 그리고 그 에너지 옷까지 입으면 더 빛나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너지 수련 안 하시더라도 나는 이번 생에 에너지 수련 안 땡겨 괜찮아요. 견성이라도 꼭 하세요. 그럼 영적 캐릭터가 생기잖아요. 그게 보신이에요. 그 보신을 계속 갈고 닦으면서 경험치 쌓고 육바라밀하고 레벨업 하세요. 그럼 그것만 해도 광명합니다, 여러분. 그 고승들이 꼭, 그 견성자들이 꼭 호흡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보면 뭐 어마어마한 신통 쓰고 가시는 분들 많죠. 그분의 캐릭은 그럼 황금빛 안 난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분의 의성신은 황금빛 안 나, 견고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또 무량수경은 절대 놓치지 않고 다 갖다가 그 막 칭찬해 줍니다. 극락정토만 가면 막 다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보시고 힘내시라고 만든 경이니까 보시면서 힘내고 바로 정토에 접속하셔서 바로 여기서 그냥 플레이하세요. 바로 그 어제 카페 그 회원분이 제가 요즘 막 게임으로 막 얘기하니까 그분이 막 더 정리해서 올리셨던데 재미난 의견 하나 또 추가해 주셨던데 이번에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얘기했는데요. 어제 그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예수님이 기독교 얘기 하나만 할게요. 성도가 성령을 만나면요. 게임에 접속이 됩니다. 여러분 견성 이게 여러분 불성이랑 똑같아요. 불성이에요. 불성 만나면 접속돼 버려요. 게임에. 그렇죠? 지금 무루의 오온의 세계라는 새로운 정토로 접속돼서 여러분 몸뚱이는 유루의 세계에 있지만 마음만은 이 무루의 마음이 생겨가지고 참나 안에서 예. 정토에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토에서 플레이를 하세요. 그러면 성령에 접속하면 기독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가 함께 연합이 돼서 그래서 성령의 세례라고 할 때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이걸 딱 받으면 연합이 돼요. 여러분 견성해가지고 정토에 지금 정토에 바로 접속하시면 이 성령은 게임으로 치면 중앙 서버고요. 성부가 관리자예요. 게임의 룰 정한 양반입니다. 법신불. 그 법신불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는 노사나불이에요. 성령. 그 다음에 이 성자는요. 보신불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화신불은 지금 사바세계에 계신 분을 말하니까 게임 세계, 정토 세계 안에 있는 보신불. 지금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불. 극락정토의 말렙. 자, 여러분이 딱 성도는 길원이에요. 게임 딱 접속했죠? 중앙 서버가 이 관리자가 청해놓은 법 다르마대로 우주를 다 경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만 접속하면 바로 정토에 접속이 되는 동시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관리자, 이 게임의 룰을 만든 법신부를 존중하게 되고 존중해야 될 분, 이분은 접속해야 될 분, 이분은요. 자, 그 게임 안에서 누구 보고 해야 돼요? 게임을 말레비요. 안 보여요? 중앙 서버가 보입니까? 관리자가 보입니까? 딱 게임에 접속한 이상은 여기서 제일 그 황금갑옷 큰 거 입은 사람, 좋은 거 막 다이아 제일 많이 박혀있는 사람 일단 봐야죠. 저 사람이 답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 양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길이요 진리다라고 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아이템이다. 그냥 내가 아이템이다 막 이런. 내가 다 가르쳐줄 수 있다 이거예요.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길장, 길드 마스터.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성경에서 연합하라. 길드 가입하라는 얘기예요. 혼자 뛰면 안 된다. 그걸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길말을 머리라고 불러요. 기론을 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몸이 돼서 우리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해서 우리를 근데 직접적으로는 이 기론과 길드 마스터의 이 만남을 교회라고 한다 하는 게 교회라는 길드입니다. 길드 똑같아요. 원래 교회가 에클레시아거든요. 원어가 에클레시아가 무슨 의미냐 특수 군사팀이에요. 특수 목적을 띈 군사 조직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어떤 건물이나 이게 아닙니다. 특수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인 팀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그 특수팀을 교회라고 부른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길드죠, 길드. 그래서 같이 모여서 뭐 해요? 미션 수행하면서 경험치 쌓으면서 길드 가입해야 도와주죠. 아이템도 주고 게임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게임 성령에 접속하는 순간 이 그 게임의 말렉과 그 게임 만든 양반과 여러분 하나가 돼서 굴러 게임을 하는 겁니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정토는 영원하다랑 똑같은 소리예요. 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플레이할 것이다. 여기에 이제 그 회원분 하나가 덧붙여준 게 그 게임에 들어가면 플레이어가 아닌 거기 그냥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거든요. 일정한 행동만 하고 있는. 오면 뭐 말 걸고 딱 정해진 프로그램대로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그 사람들은. 그게 일반인들이다. 각성 안 된 무의식대로 업보대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은 게임 안에서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그 굴러가는 사람들이고. 근데 갑자기 그 가게 가면 늘 같은 얘기하던 노인네가 갑자기 딱 정신을 차리더니 나도 게임할래 하고 나오면 이제 이 양반은 견성한 거죠. 접속한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고 사실 우리는 눈 뜨면 사바세계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 정토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은 사람들인 거죠. 고정된 플레이만 하는 사람들. 그런데 사바세계에서는 열심히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정토에서 볼 때는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대로만 살아가는 깨어나지 못한 사람. 근데 딱 깨어나면 그 사람이 정토에서 플레이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극락정토는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후에 갈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서 아미타불과 연합해서 바로 정토에서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뭘로 하느냐? 깨어서 육바람이라 하는. 그러니까 무량수경은 최소한 플레이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해오는 해야 돼요. 진리를 알긴 해야 돼. 그래야 접속해서 플레이를 할 수 있죠. 도와주려면 일단 게임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같이 그 500년간 밖에서 구른다는 사람은 게임에 접속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뭔가 의심을 갖고 이 게임에 의심을 품고 있어가지고 접속이 안 된 케이스고 그런 사람도 칠보궁전에 앉혀놓고 게임 안 시키더라고요. 그 어떤 사랑 이런 거 느껴지십니까? 게임 안 시켜요. 무량수경은 발심을 해야 게임에 접속시켜줍니다. 대승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도에 발심을 해야지 들어오게 해줘요. 아라한이건 일반인이건 뭐 아라한 아니고 그냥 그 소승 수행자건 간에 누구나 그러니까 남방불교 수행자건 대승불교 수행자건 그러니까 뭐 견성을 못했더라도 그 열반을 못 얻었더라도 수다원도 아닌 존재라 하더라도 일반 신자건 간에 제가자건 발심하고 염불하고 극락왕생 원하면 데려가겠다 단 조건이 가서 일단 법공의 진리 깨닫고 게임 시작하자 이겁니다. 대신에 그런 분들은 정토에 살게는 해준다는 게 아미타불 사상이지만 저는 현실성으로는 그건 아니다. 접속만 가능한 거지 그 정토에 거주하려면 일주보살은 돼야 된다. 놀랍게도 무량수경은 똑같이 무생법인 얻은 일주보살한테 이제 불태전이란 말을 따로 해줘요. 그럼 그게 진짜 불태전입니다. 그 앞에 불태전은 좀 싸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싹을 보고 나무를 얘기하는 격이죠. 넌 이미 정토는 따놓은 당상이야 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자, 바로 읽을게요. 1페이지 아미타불에서 48가지 서원. 극락의 교주인 아미타불은 과거 법장 비구 시절 세자재 왕불에게 48가지 서원을 세우고 내가 성불한다면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지금부터 10겁 전에 아미타불이 되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된다. 기독교 같은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모두를 위해 자기를 바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이 이루어진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다른 버전. 같은 맛 다른 버전이에요. 아미타불이 성불한다면 천국 만들어서 내 이름만 빌면 대속을 해놓으신 거예요. 내 이름만 빌면 다 정토 오게 서원을 세우시고 어떠셨어요? 10겁 전에 이미 부처가 되셨어요. 정토도 있어요. 따라서 대속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 아미타불 이름만 결론은 똑같아요. 아미타불 이름만 외면 어떻게 돼요? 정토로 끌려갑니다. 예수님 이름만 외면 어떻게 돼요? 천국으로 끌려갑니다. 자, 이런 방편입니다. 방편이 너무 유사하죠. 그래서 지금 아미타불이 성불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입니다. 공약을 아마 지금 이루고 계시지 않겠냐 이거죠. 공약을 세우셨으니까. 내가 정토를 세운다면 이런 정토를 세우겠습니다. 그게 48가지 서원이에요. 그럼 이 서원을 보면 우리가 지금 정토가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하세요. 이거는 공약입니다. 공약. 공약이 지켜진 경우 있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벌써부터 이게 팜플렛이라는 거 아시지 않겠어요? 전단지입니다. 전단지. 48가지가 공약이에요. 그러니까 무량 아미타불의 소망이셨어요. 소망. 예수님도 소망은요. 한 마리 어린 양도 안 남기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됐죠. 자, 그러니까 뭐냐면 팩트는 다를 수 있다. 이거는 아미타불의 소원이에요. 소원. 그리고 아니 극락정토를 여셨대잖아. 순진하신 분이네. 극락정토를 여셨다는 거지 지금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믿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가 따지고 들면 재미없어져요. 그냥 이렇게 소원을 세우신 분이 소원이자 서원을 세우신 분이 이미 부처님이 되셨다니까 그런 유사한 극락정토가 이루어졌겠지라고 그냥 보시는 거지 실제로는 의심해 볼 만한데 왜냐? 실제로 이런 세계가 이루어졌으면요. 우리 여기서 이러고 안 있어요. 이번 생까지 오기 전에 다 극락 가 있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계속 지구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요. 아미타불 이름만이면 다 끌려가면 지구에는 지금 그 막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야 돼. 십겁전인데 1,200년 전도 아니고. 그렇죠? 이거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미타불의 원이지 예수님이 내 이름만 빌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세우셨지만 실제로 지금 천국 몇이나 갔습니까? 지구에서 2,000년간. 그 리얼은 좀 다르죠. 현실은 좀 달라요. 그래서 현실은 그 열심히 해야 가요. 천국을 그렇게 이름만 한다고 못 가요. 말은 그런 말 주의 이름만 외는 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리라 막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실제로 정토가 가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가서 또 이 보장을 다 받는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네, 초장부터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깨버리면서 근데 진짜 이 안에 진실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명한 얘기 한번 들어보자는 거품 빼고 왜? 거품 얘기하는 데는 딴 데 많아요. 그래서 그냥 그쪽 정토종 그 강의 들으세요. 제 얘기는 좀 다른 얘기 듣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팩트를 한번 팩트 폭격 무량수경 뭐 이런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성불이 벌써 이 아미타불이요. 아미타불이 보여주신 행적에서 보여주신 게 있어요. 말하고 있는 게 뭐죠? 아미타불 자 소승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성불은요 열반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져야 돼요. 그런데 뭐 일단 아미타 부처님은 열반을 이루신 부처님인데 어때요? 사라지지 않고 극락정토를 만들어서 현상계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청정한 현상계이긴 하지만, 그렇죠? 자, 이것부터가 초기 불교의 이론을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성불이 열반이 아니고 무주열반이어야 한다. 대승의 성불은요, 무주열반이어야 돼요. 머무름 없는 열반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열반에 들되 동시에 현상계에서 더 위대한 열의 사업을 불국토를 세워서 열의 사업을 하는 존재를 무주열반을 얻은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미타불은 무주열반을 얻으신 분이지 열반을 얻으신 분이 아니에요. 초기불교식 열반이 아니라 대승불교식 무주열반을 얻었다. 자, 원래 초기불교 이론에서는요. 미륵보살 같은 분도 일생보처보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다음 생에 태어나면 부처가 돼서 열반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생 남은 보살이에요. 한생만 남았고 한생 다음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열반에 들어서 우주에서 사라져요. 초기불교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라진다는 게 소멸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윤회계에서는 포착이 안 되는 존재가 돼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대승에 오면 일생보처 보살이 다 될 수 있지만 무주열반에 든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일생보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량수경만 해도 거부할 수 있다라는 정도로 논리를 펴입니다. 사실은 그 열반이 들질 않죠. 근데 일생보처 보살이 꼭대기 보살이니까 무량수경에서 말하는 극락정토에 그런 위대한 일생보처보살이면 십지보살 이상이에요. 그런 보살들이 넘쳐나지만 사실 그 보살들은 열반에 들려고 온 게 아니죠. 무주열반에 들기 위한 분들이기 때문에 일생보처보살이 돼서 열반에 들 수 있지만 무량수경은 이렇게 방편을 써요. 소승불교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경지도 수두룩하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열반에 안 들고 영원히 이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중생을 구제
한다 요 얘기를 또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원,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가 있다면 저는 부처의 깨달음을 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내 성불 안 할래요 이거예요. 성불 안 할래요. 내가 성불했을 때 내가 다스리는 그 세계, 내가 만든 세계에, 내가 그 다스리는 정토에 사막도가 있으면 나 성불 안 할래요. 근데 재밌게 극락정토에는 새들이 날아다녀요.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막 팔정도를 노래하고 그럽니다. 자, 그럼 이 새는 뭘까요? 이거 이상한데 경전? 라고 하실까봐 그 경에 이미 써 있어요. 거기 날아다니는 새들은 아미타불이 만들어낸 프로그램이다. 위신력으로 변화시켜 놓은 거다. 진짜 새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루의 업을 지어서 새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아미타불이 만들어 놓은 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인공지능 같은 거죠. 누구야, 뭐 해줘, 뭐 이런 것처럼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자동으로, 뭐 시키지도 않아도 자동으로 계속 팔정도 노래해주고 여러분한테 알맞은 불법을 막 노래해줘요. 죽이죠. 인공지능의 극치죠. 말도 안 했는데 벌써 나를 다 읽어내고 지금 너 이 공부해야겠는 걸 그 공부를 읽어줘요. 죽이죠. 그러니까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도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 보세요. 그 나라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람과 천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사람, 천국에서도 오고 인간계에서 오고. 그런 사람들이 뭘 의미하냐. 아까 말한 삼법인, 신인, 순인, 법인, 무생법인까지 두루. 그러니까 신인만 얻은 사람도 있고 이 경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량수경에 둔한 근기는 신인과 순인만 얻고요. 예리한 근기, 뛰어난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뛰어난 근기는 바로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되어 있어요. 무생법인 얻은 사람은 뭐라고 불려요? 이제 따로 보살이라고 따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중생 그럴 때는 보살까지 다 넣는다고 볼 수도 있고요. 보살이라고 할 때는 따로 보살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법인을 얻은 중생들을 지금 사람과 천인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수명이 다한 뒤에 만약에 내가 만든 극락정토에 있는 백성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다시 육도, 다시 이제 육도 윤회로 들어갈 때 사막도에 태어난 자가 있다면 나는 성불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좀 이게 모순이죠. 극락정토 가면 육도 윤회 다시 안 온다면서 사막도는 또 왜 따로 얘기해요? 그냥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 안 됩니다. 육도 윤회도 벗어났는데 왜 사막도만 따로 그러네요? 극락정토 올 사람들은 절대 지옥 안 갑니다. 이 얘기를. 앞으로 지옥 안 갑니다. 앞으로 축생, 악이. 안 좋은 쪽으로는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육도윤회 안 합니다의 그냥 다른 버전인 거예요. 사막도는 안 갑니다. 또 수명도 무량하다고 해놓고 수명이 다 한다는 것도 모순 아닌가요? 그렇죠? 따지고 보면 이상해요. 말이. 그러니까 꼭 그러면 수명이 다한 경우가 하나 있거든요. 자기가 일부러 육도로 들어가는 경우. 그럼 또 사막도를 또 안 갈 건 또 뭐예요? 그렇죠? 중생구제 위해서라면 어디라도 가야죠.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입니다. 그냥 극락정토 간 사람들은 그 사막도는 지옥이나 그 축생 악이 쪽 악한 길은 다시 안 가는 존재입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따지고 보면 이상한 말입니다. 극락정토 중생은 불태전의 정정치가 되니 다시는 사막도에 안 간다 이건데요. 보세요, 벌써 그 논리에 무량수경 안에 있는 말이에요. 저 극락에 태어난 중생은 모두 다 32가지 위대한 형상. 이거 원래 부처님만 갖고 있는 형상이에요. 32가지 위대한 형상은. 근데 정토에만 태어나면 다 그거 갖게 해준대요. 그럼 이미 부처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이게 좀 많이 쌌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냥 확 질렀어요. 그냥 부처의 형상을 갖고 있다. 견성했다 정도로 생각하신. 그냥 불성, 같은 불성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 위대한 부처나 갖는 모습을 바로 갖는다 이거는 지금 결과를 너무 미리 땡겨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의 형상을 갖고 있다로 이해하시고요. 그러니까 견성해야 되니까 거기 계신 분들은 견성을 체험이라도 하셔야 돼요. 정토에 있는 분은 무량수경에 의하면. 자, 그래서 지혜가 원만하고 깊게 모든 진리에 들어가서 그 오묘한 묘법을 끝까지 밝혀내며 신통에 걸림이 없다. 이거는 무생법인 얻은 거지 앞에 신인 순인 얻어서는 이런 말을 못합니다. 깊은 그 진리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들이 조금 잘 이해하지 않으면 논리가 서로 안 맞습니다. 바로 뒤에 나와요. 육군이 모두 청정하고 밝고 예리하니 이건 이제 변혁신을 얻었단 말이고요. 그 중에 둔한 근기는 앞에 두 가지 진리만 인가하고 뛰어난 예리한 근기는 무생법인까지 인가한다. 자기가 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앞에 말이 좀 그 벌써 뭉뚱그려서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극락에 가면 심오한 진리 얻어서 막 다 신통자재해. 저도요. 아니 너는 둔한 근기잖아. 뭐죠? 그러면 느낌이 좀 그래요. 넌 둔한 근기잖아. 그래서 예리한 근기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막 이런 느낌이죠. 잘 들었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느낌 오시죠? 좀 막 이렇게 약간 최대한 과장하고 있다는 거. 작은 거를 최대한 부풀려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씨앗 속에서 막 그 결과물을 봐요. 그 예전에 TV 보니까 홍수환 씨인가요? 권투 선수? 그분 그 코치하는 스타일이 이러신. 그냥 연예인들 권투하라고 그 촬영하는데 우리가 봐서는 그냥 일반인이 딱 하는 것 같이 치는데 오 잘하네. 오 뭐 이렇게 오 챔피언 되겠는데 막 이런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아닌데 막 오 근데 되게 신나겠더라고. 어 그냥 내가 휘둘렀는데 오 자질 있는데 막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막 더 자신감 있게 막 하죠. 뭔가 무량수경은 그런 느낌이다. 오 극락정토 오면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심오한 진리 얻어. 그럼 저는요, 너는 둔한 근기잖아. 그러니까 또 팩트를 말할 때는 또 확실히 얘기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좀 큰 걸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가고 싶어야 되잖아요. 아, 여러분, 막말로 염불하고 싶게 만들려고 만든 경이에요. 아마미타불라, 아마미타불. 넌 안 돼. 라고 하면 누가 하겠어요?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해야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가면 다 얻을 수 있어. 뭔가 이런 느낌을 줘야 더 잠 안 자고 할 거 아닙니까? 와, 금강신은 내가 그건 막 팔찌보살 가야 돼. 얻는 거 아닌가요? 어, 오면 다 싸준다니까? 오, 가면 그러겠죠. 넌 팔찌가 아니잖아. 그래서. 될 수 있다니까, 팔찌가. 야, 내가 시킨 대로만 팔찌 될 수 있다니까. 우리 길드에 가입한 이상 너는 팔찌다. 뭐 이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홍익 길드에 가입하신 이상 몰라 한 번만 하시면 가입됩니다. 나무아미타불 한 번만 하면 정토 가입. 여기 정토인가요? 아니, 정토는 따는 당상인 거. 이미 정토입니다. 홍익학당 이미 정토죠. 뭐 이런 느낌 정도로 들으셔야 돼요. 진지하게 가서 따지시면 안 돼요. 약관이 막 어쩌네 하면. 교학이 있어요, 이미. 이거는 최대한 여러분을 유혹하기 위한 경전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극락정토 가려면 벌써 3법인 중에 하나는 얻어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과장된 말 속에 3법인 중에 하나 얻으면 제가 봐도 그 사람은 이미 정토에 접속한 사람이에요. 관광은 다녀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중에 음향인만 얻어도요 정토에 관광 다녀올 수 있는 실력자예요. 잠깐씩 참나 체험하고 참나 안에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대잖아요. 듣고 부처님이 하시는 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럼 가능하죠. 잠깐 여러분 정토에 접속해서 아미타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음향인만 해도. 그 정도면 정토는 이미 너의 것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인천 얘기할 때는 세 가지 법인 얘기 다 하다가 다시 말할 때 이 저 보살은 할 때 보살은 따로 얘기하죠. 요 양반은 무생법인 얻은 이상 보살도를 실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생 이미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살 그러면 그 위대한 거예요. 지금 인천과는 되게 구분돼 있어요. 인천은 이제 정토에 접속해서 부처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고요. 보살은요 이미 그 세계에서 지금 고렙이에요. 나름 이제 레벨 갖고 지금 혼자 독자적으로 게임하고 있는 사람. 부처님 말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에서 진리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보살은 제가 무생법인의 성취자 이렇게 썼죠. 성불에 이를 때까지 다시는 삼악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똑같은 말이 나오죠. 여기서 삼악도가 강조되고 있는 거지 사실은 육도윤회라고 보셔도 돼요. 지금 써놓기를 더 센 걸로 써놓으신 거지 실제로는 육도윤회에 안 들어간다는 게 포인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가기 싫은 게 삼악도라서 삼악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통이 자유자재하며 항상 숙명, 과거의 운명을 꿰뚫어본다. 다만, 자, 이때부터 주목하세요. 다만, 본원력이라는 건요, 육바라밀로 온 우주 중생을 구제하리라 하는 서원입니다.
지금 이 48가지 서원이 아미타불의 본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요. 부처 되기 전에 보살 시절에 세운 서원을 본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무 원이나 본원이 아니고 보리심에서 나온 서원이 본원이에요. 그래서 보리심이 여러분 뭘 우주에서 서원하겠어요? 육바라밀을 통해 자리이타, 온 우주 중생 다 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한테서 그 본원이 나올 때 자리이타로 나와요. 나를 육바라밀의 전문가로 만든 다음에 나부터 천국에 들어가고 정토에 들어가고 남들을 다 정토에 집어넣겠다. 이타. 천국을 개척하고 천국을 확장하겠다. 기독교식으로는. 불교식으로는 정토를 개척하고 나부터 남들도 다 정토에 집어넣어서 정토를 확장시키겠다. 이게 본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본원력을 가진 사람은 정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어때요? 다만 이런 건요. 원래 정토에서 이렇게 사막도에 안 들어가고 윤회 안 하면서 정토에 살 수 있는데 다만 본원력으로 다른 세계인 오탁 악세에 태어나서 중생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경우는 내가 사바세계에 태어났듯이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육도윤회 세계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겁니다. 사막도에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오탁 악세란 게 뭐냐면요. 이 사바세계의 다섯 가지 모습입니다. 겁탁. 겁은 시간이죠. 시절이 탁해요. 성경에도 나옵니다. 시절이 악하니. 예배소서인가 나오죠. 시절이 악하니. 지금 시절이 악하죠. 시대가 참 악해요. 소시오들이 흥하는 시대예요. 보통 시대가 탁해요. 어느 시대나. 특히 더 탁한 시대가 또 있죠. 소시오들이 창궐할 때. 견탁. 그 견해가 탁해요. 편견에 빠져 있어요. 무지의 탁입니다. 번뇌탁. 아집에 빠져 있어요. 심리적인 장애가 있다. 견해는 지적인 장애가 있다. 중생탁. 중생의 한계 속에 우리가 빠져 있다. 명탁. 수명이 짧다예요. 시대가 그 불교는요. 10살부터 8만 4천 세까지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수명이 길어지면 8만 4천 살까지. 줄어들면 10살까지. 10살까지는 이게 좀 태어났다가 10살에 죽는다는 경전에만 나옵니다. 이게 상상도 잘 안 되죠. 그런 정도로 그러면 수명이 좀 짧은 쪽을 탁하다고 보는 거죠. 더 탁하다. 뭘 공부를 해보기 힘드니까요. 탁하다 기준이 공부하기 힘들다예요. 육바라밀 공부를 하기 힘든 시절이 지금 시대를 이제 지금 오탁악세라고 하는데 이런 탁한 시대에도요 보살들은 태어난다는 겁니다. 태어나서 그 도닦고 중생 구제하기 위해서 육바라밀을 닦고 육바라밀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면 그 영적인 그 이런 보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또 아주 힘든 필드도 가서 거기서 그 실력을 키운다. 자 그러면 극락정토에만 꼭 있는 것도 아니란 것도 아시겠죠? 자, 이 무루의 세계에 여러분이 사후에 여기 가 있더라도 여러분이 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이런 삼계에도 태어나고 육도윤회 세계에도 태어나가지고 얼마든지 또 보살도를 닦을 수 있다. 석가모니가 우주 가면 나처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지금 사바세계에 와 있잖아. 열나 힘들어. 근데 나 지금 와 있잖아. 나처럼 정토에 안 머물고 사바세계 출동해서 닦는 그 불보살도 있다. 극락정토 그 주민도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살이겠죠, 보살. 보살도 아니고는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각오를 못 해요. 그러니까 보살들은 해요.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다시 안 태어나는데요. 안 태어날 수 있어요. 이 이론에 의해서도. 제대로 보살도를 갖고 태어날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라한이 안 태어나니까 아라한이 더 짱 아닌가요? 대승 불교 이론에서 어때요? 아라한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 태어나는. 본원력이 약해서 못 태어나는. 아시겠죠? 예. 정토에 머무는 경우가 꼭 높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다니는 분이 더 높은 양반이에요. 대승에서는. 자,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천인들이 수명이 다한 뒤에 사막도에 태어난 자가 있다면 그러니까 사막도에 아무튼 안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포인트는 자, 3원 이제 육도윤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사막도만이 아니라 그런데 다만 보살도 하려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같은 경전입니다. 같은 경전이 지금 비슷한 내용이 다른 부분에 있을 땐 제가 각주로 넣어놨어요. 함께 보시라고. 제 세 번째 원. 제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중생들, 사람과 천인들이 모두 황금빛을 갖추지 못한다면 저 성불 안 할랍니다. 극락정토에 있는 주민들은 황금빛이 막 그러니까 그 캐릭터, 영적인 캐릭터에서 황금빛이 날 수 있습니다. 황금 갑옷 안 사도
가면 황금, 우리 길드에 가입하면 황금 갑옷 하나씩 준다, 뭐 이런 느낌이죠. 근데 막상 갔는데 또 황금 갑옷 안 주실 수 있어요? 그거 왜 안 주냐고 그러면, 어우, 눈부셔, 막 이러실 수 있어요. 넌 이미 황금이다, 막 이러면. 왜냐, 이거는 변혁신에서 황금 빛 날라면 이거 원래 부처한테나 하는 되게 높은 보살들한테 하는 그거예요. 그거를 쏴버리는 거예요. 너희도 내가 다 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오면 뭐 그냥 아이템 막 아미타 부처님 미쳤어요. 아이템 대방출. 막 거의 지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극락정체에 들어온 중생은 황금빛 나는 무루의 오온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꼭 황금빛보다는 무루의 오온의 변혁신을 갖추고 있다. 11원, 11번째 서원이요. 내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사람과 천인들이 정정치에 안주하여 반드시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면 난 성불 안 할랍니다. 내 정토에는 부처 되기로 확정된 사람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말씀드렸죠. 원래 확정은 어떻다고요? 확정은 자 신인, 음향인 여기서는 순인, 유순인, 그 다음에 법인, 무생법인 이 중에 무생법인 얻은 사람만 원래 교학상 정정치입니다. 원효 스님도 이걸 강조해요. 그 유시말락도라는 그 이런 극락정토 다룬 책에서 신인은 지금 참나의 세계를 맛본 거예요. 맛봐서 참나의 세계를 이해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이때 신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절에 가서 믿습니다 아니에요. 확신이에요. 진리를 봤기 때문에 생긴 확신이에요. 진리를 본 건 맞아요. 그런데 게임에 접속할 수는 있는데 자주 튕겨요. 지금 이분은 안 튕겨요. 이분은 가끔씩 이건 이제 게임 하다 보면 튕겨요. 이분은 접속하면 금방 튕겨요. 또 들어가면 되죠. 또 튕겨요. 이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원래 정정치 아닙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정치 원래 아닌데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내 국토에 있는 사람은 다 정정치다. 이분들은 사실은 아직 무루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루의 오온을 못 갖춘 사람들이에요. 이분만 갖췄지. 못 갖췄는데 지금 데려가서 극락정토에 넣어버리겠다는 거는 무루잖아요. 무루가 아니잖아요. 그 아미타불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왜냐, 내가 도와주기로 한 이상 이 사람들은 이미 정정치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성불시킬 거라니까? 약간 지금 이 무루의 세계의 의미도 좀 또 확장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무량수경. 그쵸? 원래는 일주보살 이상이 가야 맞습니다. 그래서 무량수경도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무생법인 얻은 사람들이 정정치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 국토에 있는 사람은 다 정정치여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는 밑에 보시면 저기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저 극락에 태어난 중생은 모두 정정치다. 정정치에 안주한다. 머문다. 왜 그런가? 불국토에는 사정치, 지옥 갈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극락에서 수명 다하면 사막도 안 갑니다. 이 소리가요. 극락에서 무슨 수명이 다해? 그리고 극락에서 다른 세계에 태어난다는 건 오히려 보살도인데 무슨 말이지? 이 말로 이해해 볼 수 있죠. 극락에서 수명이 다해서 사막도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 소리는요. 실제로 극락에서 수명이 다한다는 게 아니라 극락은 영원한 정토잖아요. 수명이 다해서 사막도 갈 사람들을 사정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정치 없습니다. 이 소리예요. 극락에는 지옥 가기로 확정된 사람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극락에서 수명이 다한다고 그게 아니라 죽은 뒤에 지옥 가기로 확정된 사람을 사정치라 그래요. 사정치는 우리 정토에 못 들어옵니다. 이 소리입니다. 죽은 뒤에 지옥 갈 사람은 못 들어옵니다. 무조건 죽은 뒤에 성불하기로 확정되어 있는 사람만 우리 정토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정정치만 들어오고 지옥 가기로 확정된 사정치는 못 들어옵니다. 그리고 부정치도 없습니다. 부정치는요. 친구 따라 극락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구 잘못 만나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고 인연을 어떻게 만나냐에 따라서 입장이 막 이렇게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극락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부처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일주보살 이상 참나에 들어앉아 살아야만 확정되는데 아미타불이 도와준다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해서 참나 맛만 봐도 내가 정정치로 간주하고 우리 정토에 넣어버리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시기로 한 거예요. 시방의 갠지스강의 모래알과처럼 많은 부처님들도 모두 저 무량수불의 유신력과 공덕의 불가사임을 찬탄한다. 원래 안 되니까요.
원래 안 되는데 그걸 되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찬탄하는 거예요. 부처님이 와, 그러면 안 되지 않나? 뭐 이런. 근데 그렇게 열어버리셨다니까, 와, 그냥 걸리면 정정치야, 우리는. 뭐 이러니까 모든 부처님이 대단하시다. 저 정도는 끝내준다. 모든 중생은 그 이름을 듣고 신심을 내고 환희심을 내어 아니면 일념이라도, 한 번이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아미타불 하고 자신의 모든 공덕을 다 회양하며 자기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공덕 포인트를 다 바치면서 극락 가기를 원하면 이 포인트로 극락 갈래요? 라고 하면 바로 왕생에서 정정치에 머무르게 해버립니다. 바로 정정치로 만들어버린다. 아시겠죠? 이건 아미타불이 뭔가 이거 힘을 가해야만, 신통을 가해야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정토가 대단하다 하는 거예요. 단, 오직 오역제와 정법 비방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대승 비방하거나, 그러니까 아미타부 부처님이나 아미타 부처님의 가르침을 비방하거나, 오역제, 그 부모 사례, 자, 아버지 사례, 어머니 사례, 아라한 사례, 그 승단의, 승가의 화합 깬 거 부처님한테 피나게 한 거, 요게 오역제거든요. 요거랑 정법 비방자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량수경은요, 좀 까다롭습니다. 정토 들어가는 게 까다로운데, 까다로운데도 일반적 정토보다 문이 넓어요. 그냥 참나만 알면 다 데려가지고. 즉, 염불만 제대로 해가지고, 염불하는 중에 참나 체험을 하면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뭐 사실은, 그냥 가서, 내가 데려가서 견성시킬 게 뭐 수준의 내용이긴 하는데,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확실한 건 여기서 여러분이 참나 체험을 하셔야 그 정토에 당당하게 가실 수 있겠죠. 12원. 아, 아까 그 위에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더라고요. 각주 2번이요. 일체 중생이 지금 3페이지 위에 있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매우 심오한 진리의 인가를, 즉 무생법인이에요. 자, 법인 중에 이게 제일 심오한 거잖아요. 심오한 진리의 인가를 얻을 수 있다. 모든 중생들이. 그리하여 불태전에 안주하여 성불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절대 진리를 인가해야 불태전에 원래 머무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건 정토에서건 진리의 인가가 있어야만 정정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공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정정치가 못 돼요. 여러분 안심을 얻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법공 인가를 하셔야죠. 일단 가서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인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살아서 인가하면 바로 정정치예요. 지금 죽기 전에 이미 정정치가 돼요. 그래서 보세요. 육근은 청정하여, 즉 무루의 몸 변역신이라는 겁니다. 육근이 청정해져서 그 정정치를 얻은 사람들이 얘기죠. 모든 번뇌와 근심이 없을 것이다. 아나니어, 만약 저 나라의 사람과 천인들이 이 나무, 보리수가 있대요. 거기 가면 보리수가 원래 부처님이 깨달음 얻은 나무잖아요. 그 밑에서 그 깨달음을 상징해요. 깨달음을 상징하는 보리수가 멀리서도 다 볼 수 있게 거대한 보리수가 있대요. 근데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혹시 진리를 못 얻고 갔더라도 아미타불 염불을 하다가 간 사람들은 보리수 보고 어떻게 된다고요? 삼법인을 얻는데요. 아까 말한 음향인, 신인, 유순인, 순인, 무생법인 중에 근기에 따라 둔한 근기는 앞에 거, 예리한 근기는 뒤에 거를 얻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살이라고 안 하고 그런 경우는 세 가지를 두루 얘기할 때는 인천, 중생들이 가서 그 셋 중에 하나는 얻어야 돼요. 얻어야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정정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매우 심오한 어떤 진리의 인가를 모두 얻게 된다 하는 건 또 좀 앞질러서 얘기해 놓으신 것 같지 않으세요? 결국은 무생법인을 얻어야 정정치가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가서 최소한 음향인, 즉 부처님 말씀 듣고 바로 깨달은, 즉 보리수나무만 보고도, 보리수나무의 어떤 그 소리를 듣고도 그냥 그 나무도 진리를 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진리의 자극을 주고 내가 그걸 듣고 바로 진리를 깨달아요. 아, 일체가 참나의 작용이구나. 오직 참나에 맡기면서 내가 살아가면 되는구나. 막 이런 거를 아무튼 지구에서 깨달아 놓으신 게 좋겠죠. 염불을 하시더라도 깨닫고 가는 게 좋습니다. 자, 12원. 내가 부처가 될 때 나의 빛이 한량이 있어서 백천억 나유타의 모든 불국토를 못 비추면 나는 성불 안 할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처님 이름이 무량광인 거예요. 아미타
뭐죠? 빛이 아미타파죠, 아미타파. 빛 무량광이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아미타유스죠. 수명, 무량수. 그래서 내가 부처가 될 땐 13원은요. 수명의 한량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빛도 한량이 있으면 안 되고 한계가 없고 내 수명도 한계가 없어야 된다. 빛과 생명의 부처죠. 이게 예수님이 원래 빛과 생명 아니십니까? 요한복음에서. 에베소서 보실래요? 잠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죽어 있지 마라. 살아나라.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훤히 비추어 주신다. 무한한 빛. 이 성경하고도 잘 통해서 써놨습니다. 그리고 왜 무한한 수명이 필요하냐면 우리 보리심이 무한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참나가요. 무한해서요. 영원히 여러분 안에서 저 삼계를 초월한 부처의 세계에서 여러분 불성을 통해 여러분한테 뭐라고 외치냐면요. 육바라미를 구현하라. 자리 이탈을 완성하라고 영원히 외칩니다. 이건 안 사라져요. 왜? 거기는 시공이 없는 세계거든요. 시공이 없는 니르바나의 세계, 시공이 없는 참나의 세계에서 영원히 육바라미를 구현하라고 여러분 영혼에 외칩니다. 불성이. 기독교 같으면 성령이. 그러니까 이거를 수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살면서 영원한 불국토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그 영원한 마음을 수용하려면 그 무루의 세계를 만들어야 되고 무루의 세계를 개척하고 거기서 무루의 몸을 가지고 근데 무루의 몸이지만 동시에 무량한 몸이에요. 한계가 없는 몸, 한계가 없는 세계. 아시겠죠? 그게 이제 무량수명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무량한 수명. 그 무한한 빛은 불성에서 나오는 진리의 빛이죠. 그러니까 무한한 빛, 무한한 수명. 왜 무한한 수명과 영원한 극락정토가 필요하냐? 둘 다 영원을 강조하잖아요. 영원하다는 건 우리 불성이 영원하니까예요. 우리의 보리심이 영원하니까. 보리심의 구현도 영원히 이루어져야 되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무루의 세계, 무량한 세계, 무루의 몸, 무량한 몸을 얻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주 그 현실적이죠. 이런 부분은 법공을 이해 못하는 그 소승불교 쪽에는 말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자, 14번째 원. 내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요, 성문승들이 한량이 있어서 삼천대천세계의 성문과 영각을 백천겁 동안 모두 세워서 그 숫자를 알 수 있다면 난 성불 안 할랍니다. 뭔 소리예요? 하여튼 우주에 존재하는 소승수행자들을 다 정토로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내 정토에는 소승수행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다. 소승수행을 하다가 발심을 하고 정토에 와서 이 대승불교로 발심을 해가지고 전향한 성문승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건요. 저기 소승수행자들한테 빨리 전향하라고 지금 하는 니네 선배들 다 정토에 와 있어 지금. 이런 느낌이죠. 왜? 아미타불이 이렇게 서원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토에는 소승성자들도 다 들어올 수 있게 돼 있다는. 아, 일반인도 들어온다는데 소승성자가 왜 못 들어와요? 근데 일반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멀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승성자들은 목표가 뭐예요? 열반에 들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토랑 뜻이 다릅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써놓은 거예요. 놀고 있는 애 지금 다 거기 있거든. 거기 지금 뭐 막 기수별로 파티 벌어지고 있어. 빨리 가 빨리. 거기 아라한들 다 있어. 막 영각 벽지불들 다 있어. 수다원 거기 다 있어. 연불만 하면 다 그리 가는 거야. 막 충격적이죠. 이런 게 진짜 싫을 수 있어요. 소승의 소승 근본주의자 같은 분들은 되게 싫을 수 있는데 정토는 그걸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소승 수행자들도 그동안 소승 수행만 했더라도 연불하면 바로 발심해 가지고 연불하면 바로 갈 수 있다. 거기서 아까 말한 대승의 또 진리를 하나씩 깨달아 가면서 바로 가자마자 바로 대승 진리 깨달아 가면서 바로 보살로 전향해서 보살 성불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닦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아라한들은 성불이 목표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면 정정치가 돼서 성불을 향해 가게 돼 있대요. 그러니까 거긴 무조건 대승 세상이에요. 그런데 소승도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가서 아이 그거 소승도 다 전향시켜서 다 성불을 시킬 수 있어. 그게 법화경이라니까요. 아라한들 다 불러다가 10대 제자 다 불러다가 성불 숙이 해줘버려요. 니네는 이제 성불까지 열심히 나아가야 된다 하고. 근데 그거를 쉽게 도와주는 곳이 어디서 나아가면 빠르다고요? 정토에서 공부하면 빨라 하고. 그러니까 정토는 그 공간일 뿐이에요. 꼭 여기서 할 필요도 없어요. 육도 돌면서 해도 돼요. 그렇죠?
정토에서 하려면 또 정토에서 해라 이거죠. 2년 따라 가겠죠 뭐. 그래서 극락정토에는 대승의 보리심을 바란 아공의 진리를 깨달은 소승성자들도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아시겠죠? 내가 부처가 될 때 지금 몇 원이죠? 15원. 내가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의 사람들과 천인들의 수명이 한량이 없을 것입니다. 영원하다. 수명 영원하다고 했어요. 그 본원력에 따라. 그런데 다만 자리 이타의 서원, 본래 원, 양심의 원, 보리심의 원이죠. 양심은요, 나 혼자 행복한 걸 바라지 않거든요.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본원력 때문에 수명의 길고 짧음을 자유자재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 말입니다. 사실은 제외하고 말입니다가 더 실상 아닐까요? 여러분, 이게 더 실상 같지 않으세요? 육도윤회에서 도 닦다가 죽으면 극락정토 가서 좀 또 여기서 도 닦다가 때 되면 다시 육도 와서 또 육바람을 닦고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원래 승가의 이론이 인간계가 제일 도닦기 좋대잖아요. 천계는 너무 편해서 공부 안 되고 삼학도는 여기 너무 힘들어서 공부 안 되고 인간계가 딱 중간이라는 게 불교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극락정토도 진짜 편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계 와서 도 닦는 게 오히려 맞죠. 이론상은. 원래 불교 이론상은 인간계가 제일 도닦기 좋다는 거예요. 이쪽은 락이 크고 이쪽은 고가 크고 이건 고락이 딱 균등하다. 인간계가 최고다. 도닦기는. 득템하기는 경험치 올리기는 여기가 최고다. 그러면 당연히 극락정토에서 쉬었다가도 어때요? 다시 태어나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말 안 할 순 없으니까 느낌 아시겠죠? 말 안 할 순 없으니까 극락정토 가면 수명이 무한합니다.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극락정토 가고 싶죠. 단 지가 원해서 또 다시 나오는 건 뭐 빼고요. 그게 실상이 확률이 큽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실상일 확률이 큽니다. 앞에 게 과장 광고일 확률이 큽니다. 그러건 어쩌건 여러분 희망이 있잖아요. 가서 어떻게 잘하면 그럼 영혼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생각하시고 염불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죠. 무량한 수명을 갖지만 자리 이탈의 본원을 성취하기 위해 극락정토에 머무는 수명을 자유자재로 할 수는 있다. 지난 시간에 그 살펴보지 않았나요? 뭐였죠? 화엄경 지지난 시간이죠. 화엄경 보현 행원품에 이게 나와요. 극락에 갔다가 바로 다시 또 사바세계 돌면서 윤회하겠다는 그 내용이 화엄경의 극락사상에 보면 보현보살이 보현 행원 그 열 가지 서원을 실천하면 행하면 원을 행하면 죽은 뒤에 바로 극락 가서 아미타불과 함께 관세요 준수 지장 보현보살과 함께 도 닦는다. 그런데 거기서 숙이 받고 다시 5만 6도를 돌면서 성불에 이를 때까지 나아간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뭐냐면 보현 행원을 사실은 닦는 사람들은 여기 매이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량수경에 또 다른 조목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올 때 보현 행원을 닦는 사람은 그러니까 육도를 돌면서 또 닦는 사람은 여기 매이지 않는다. 그게 있습니다.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본원력 때문에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제외하고 극락에서 수명은 영원하다. 18원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이게 모든 염불사상의 베이스가 18원이에요.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 중생들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즐기면서 와 아미타불 짱 막 이러면서 저희 국토에 태어나고자 꼭 나의 이름이란 말은 없습니다만 보통 아미타불의 이름을 여기다 넣어서 해석합니다. 열 번만 염하면 내 국토에 태어날 수 있다. 그렇게 안 되면 나 성불 안 할랍니다. 단 오역제랑 정법은 꺼져. 됐죠? 니들은 가라. 그래서 극락정토에 태어나고자 아미타불을 열 번만 해면 된다. 이런 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사실은 무량수경에서 한 번만 해도 된다고 아까 써 있었죠? 1념으로만 해도 된다고. 근데 지금 10념까지 열 번이면 아주 후하다. 뭐 이런. 나무아미타불.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구절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나무아미타불을 한 번만 외더라도 견성한다면 이렇게 아시겠어요? 자 여기도
국토에 태어나고자 열 번만 간절히 애워서 견성한다면 내 국토에 태어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왜냐? 그게 제일 확실한 소리예요. 열 번을 외더라도 나무아미탑을 한 번 외더라도 제가 여러분 나무아미탑을 한 번만 해서 견성하는 법 늘 강의하지 않아요? 몰라 하면 바로 참나자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무아미탑을 하고 나무아미탑을한테 모든 걸 맡기고 나무아미탑을 난 정토를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나무아미탑을이라는 이름에 신통력이 있어서 위신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저항하지만 않으면 나무아미탑을 하면 정토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이걸 믿으시면서 나무아미탑을하고 믿는다는 걸 여기다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다 하시면 나무아미탑을 하고 나서 할 말이 없는 상태가 참나 상태입니다. 그럼 여러분 바로 사실은 견성해가지고 바로 가서 음향인 바로 되고 거기서 바로 단계 거기서 또 예리하다는 소리 들으면 여기까지 바로 가는 겁니다. 이래놓고 이제 거기서 성불을 노리는 거죠. 어떠세요? 여기 지금 거의 뭐 저기 강남 저쪽에 막 테헤란도에는 뭐 다양한 또 이런 재테크 강의가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그 영적 재테크 강의입니다. 이게 사후보험, 이게 진짜 사후보험이에요. 죽은 뒤에 보험. 죽은 뒤에 다 타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잘 쌓아놓으시면 죽은 뒤에 다 여러분 거예요. 영적 캐릭터 지금 미리 지상정토 게임해가지고 잘 키워놓으시면 이 캐릭터 가지고 그대로 정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은요. 정말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꼬시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같이 겸해서 계속 깨는 소리 하는 건요. 팩트고 리얼입니다. 지금 여기서 바로 게임해가지고 여기서 미리 이미 다 저기 정토에 미리 가서 저 분양받은 데도 미리 가보고 다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후보험은 뭐예요? 보통 아미타불만 외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분양받을 때를. 그렇죠? 가보지도 못했으니까 죽은 뒤 분양사기였다는 걸 밝혀지면 어떡합니까? 살아서 여러분 바로 가보세요. 아미타불 극락에 그 내 연꽃 연화되는 잘 있나 미리 가보고 미리 다 참나 세계에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연꽃이니 뭐는 거 하는 상징적인 얘기고 바로 접속해서 참나 깨달으시면 지금 바로 여기가 정토입니다. 그 정토의 눈으로 이 세계를 보면 여기 정토예요. 보세요. 이 성령자리, 불성자리 깨닫고 나면 어때요? 불성하고 접속되고 나면. 자, 영이 바뀌어요. 불성이 임하면 내 마음 안에 무루의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불성과 접속하면 육바라밀의 마음이 올라오고 팔정도가 구현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미 영적인 캐릭터 보신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변혁신을 이미 이룬 거예요. 변혁신이 자라가요. 내 안에서. 이걸 사도 바울이 변혁신을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사람아 강건해져라. 겉사람아 자꾸 힘 빠져라. 피폐해져라. 폐퇴해져라. 그러면 요 뭐죠? 자, 불성에 접속해서 지상정토에 변혁신 키워가면서 지금 이 분단신이 주도가 못되게 힘 자꾸 빼주는 거예요. 분단신이 지금 겉사람이고 변혁신이 속사람 아닙니까? 변혁신은 뭐로 굴러가요? 육바라밀로요. 육바라밀만 열심히 하면 지금 여러분 무럭무럭 정토의 몸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무슨 그 사후를 보자, 그 믿고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살아서 이미 내 안에서 정토의 무루의 몸이 이미 자라고 있는데 아시겠죠? 무루의 몸 변혁신 보리심이 커지고 있으면 양심이 자라고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지금 정토에서 한참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학당 7, 8급이면 이 정도인데 학당의 1급 정도면 이미 정토에 안주해서 참나 어디 가는 거 아니란 거 알고 사시는데요. 어떻게 되겠어요? 참나 안에서 이 육바라밀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게 버릴 거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쪽이 힘이 빠진다는 거지 주도를 못한다는 거지 이 몸이 어떻게 보여요? 자, 유루의 몸도 어떻게 보여요? 다 참나 작용으로 보여요. 법공을 얻어버리면. 이것도 이 더러운 몸이 아니에요. 그냥 참나 작용이에요. 모습이 더러운 양상을 하고 있는 거지 실상은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유루인데 실상은요 참나작용이에요. 이것도 무루만 참나작용 아닙니다. 유루도 참나작용이에요. 이 세계도요. 그럼 정토가 돼요. 내 몸도 정토고 이 세계도 정토고 이미 여러분이 지금 부처님 참나 부처님 법신 저기 이 유루의 온 부처님 보신 더러운 예토의 몸 유루의 몸, 이거 무루의 몸, 유루의 몸, 부처님 화신, 법보화 삼신이 싹 갖춰져 있는데 내가 있는 곳이 정토죠, 그대로. 여러분 사는 곳이 그냥 정토로 화해야 됩니다. 이 수준이 안 된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죽은 뒤에 데려간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화내셔야 돼요. 저 죽은 뒤에 정토 데려간다니까요. 그러면 아, 나를 뭘로 보냐고. 나 지금 정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인데
죽은 뒤에 보내주겠다는 얘기를 나한테 하면 나를 무시한 거죠. 그렇죠? 나 지금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비자도 없이 그냥 막 내 집 드나들듯이 늘 잠깐 있으면 뭘로 하고 정토 갔다 오는데 나한테 죽은 뒤에는 정토를 꼭 데려가 드리겠습니다. 아미타불 막 마중 나와요. 놀고 있네요. 나 이미 정토에서 놀고 있는데 뭔 소리죠? 자, 이 정도 당당해지셔야 됩니다. 이상한 정토론을 제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재밌잖아요. 그래서 밑에 각주 보실래요? 아까 오역제랑 정법 비방은 안 된다 그랬죠. 기독교도요. 그 칼 같아요. 기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지만 이것만은 꼭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 행실이 더러운 자, 탐욕 부리는 자, 즉 우상 숭배자. 이번에 영화 우상 개봉했죠. 탐욕. 무지로 인한 탐욕. 하나님이 왜 뭔가를 하나님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갈망하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탐욕 부리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부르는 거 정말 재밌는 탁견이에요. 기독교에. 탐욕 부리는 자를 우상 숭배자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왕국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오역제나 그 통하죠. 그러니까 하느님 능욕하는 자잖아요. 한마디로. 하느님 법을 비방하고 하느님 법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그럼 못 들어간다. 기분 좋다가 혹시 맘 상하신 분 계실 수... 오씨, 다 된다고 해놓고 이러시면 안 돼요. 19원까지만 제가 할게요. 제가 부처가 될 때 시방의 중생들이 자 기억하시죠? 지금 그 무량수경은 자 발보리심하고 대승의 발심 염불하고 자 빈칸 채워보세요. 하나만 더 하면 무조건 간다고 했는데 염불 플러스 극락왕생 발원 자 요거면 간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볼 때는 보리심 일으키고 모든 공덕을 닦으면 그러면 이거는 벌써 하급은 아니고 중급은 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서원을 세워 저기 저 국토에 태어나기를 발원하면 그러면 발보리심 발원 공덕 그러면 염불은 뭐 당연히 있을 테니까 지금 이거 이분은 최소 중급 이상을 말합니다. 공덕 없어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중급 경우를 그냥 지금 평균치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공덕도 있고 육바라밀도 좀 해야지 하는 차원에서 넣으신 것 같아요. 또 공덕 없어도 간다 그러면 육바라밀 안 할 거 아니에요. 공덕을 하세요. 그래도 안 하면 데려가겠지만 하세요. 하고 이들이 임종할 때 그럼 벌써 아 날 뭘로 보는 거야. 왜 임종할 때 자꾸 얘기하세요. 그렇죠? 제가 여러 대중을 거느리고 그 사람 앞에 나타날 수 없다면 난 안 깨달을랍니다. 이거는 철저히 범부 중생을 위한 거예요. 이 설법이. 조금만 교학을 안다면 이치도 꿰뚫어 보면서 난 이미 정토를 출입한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와 정토가 있다고? 죽이겠는데? 염불을 하면 된다고? 염불이나 해보자. 요 정도 차원 수준의 그 중생들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런 분들도 어떻게든 공부시켜보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7번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어요. 뛰어난 무리는 사문이 되고 발보리심하고 염불하고 육바라밀 공덕 쌓고 극락왕생 발언하면 저기 부처님이 와가지고 바로 데려간다. 칠보 연꽃에 태워서 데려간다. 요게 있고요. 밑에 있습니다. 중배, 중간 단계는 공덕이 빠져있고 하배, 하급들은 그냥 세 가지만 한다. 발보리심, 칙명염불, 이름 외에는 염불을 말해요. 칙명염불, 왕생 발언. 요거는 공통이다. 그리고 발심하여 육바라밀을 닦고 서원을 세우면 죽을 때 아미타불이 권속과 함께 반드시 마중 나온다. 권속이라는 건 아미타불 측근들이에요. 측근들 데리고 마중 나온다. 요 소리가 지금 성경에 찾아보면 사도행전에 스테판이 이제 순교할 때 성령이 충만하여 죽을 때요. 성령 충만했어요. 이분은 지금 지대로 지상천국에 접속돼 있는 분이죠. 지상천국에 이미 접속돼 있으니까 죽을 때가 당하니까 어때요? 이분은 이미 천국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마중 나온 거예요. 와 하면서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았다 라고 말했다. 기독교에도 다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염불 하시고 평소에 정토에 계속 사시면 죽을 때 부처님이 또 마중 나오신다 이겁니다. 실제로 저희 할머니는 불교 계통이세요. 그래서 늘 평생을 부처님 하고 늘 집안에도 부처님 불상 하나 모시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과자가 선물로 들어오면 바로 못 먹어서 좀 안 좋아요. 꼭 거기다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올려다 보고 있어야 되지. 이제 다시 지상에 임하려면 과자가. 그런데 돌아가실 때 제가 우리 어머니가 좀 신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꿈꾸면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를 못 하는데 탁 주무시다가 이틀 후에 데려간다 이렇게 딱 들으신 거예요. 이틀 후에 데려간다.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이틀 후에 데려간다고 했는데. 근데 할머니가 그때 좀 중병을 앓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는 광주고 집이, 할머니는 영산포에 사셨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럼 이제 그 나주 좀 더 지나서요. 광주에서. 그럼 그거 밤에 갔어요. 밤에. 저녁 지나서 밤에 가니까 할머니가 이제 계시는데, 누워 계신데, 하반신을 못 쓰시고 누워 계시는데, 그때 안 갔으면 큰일 났습니다. 할머니가 막 온갖 보험 통장을 이불 안에 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몰랐으면 그거 태워갈 수도 있잖아요. 하고 저희 어머니한테 다 인수인계 해주시고, 몰래 그 모아놓으신 거 다 인수인계 받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계속 부처님이 보인다고 지금. 부처님이 눈앞에 계속 보인대요. 그렇구나 하고 이틀 후에 진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바로 학교 안 가고 바로 영산포로 갔던 기억이. 나중에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어머니는 처녀적 교회 다니시고 이제 외삼촌이 장로시라 따라서 다니시다가 그 뒤로는 뭐 절에도 가고 뭐 종교가 딱히 없으신 분인데, 돌아가실 때 그날 딱 아침 암이 24시간 막 아프신 분이었어요. 그냥 몰핀 하면 그냥 의식이 좀 죽어 있다가 돌아오면 또 아프고, 그렇게 통증 좀 세신 경우, 저도 좀 드물지 않을까 하게 이제 좀 심한 경우예요, 통증이. 그래서 간병하는데 막 저까지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딱 그날 아침은 반나절 내내 우리 어머니 미소 중에 제일 환한 미소를 봤어요. 오전 내내 웃고 계세요. 눈이 안 보여요. 그냥 눈웃음 때문에. 왜 그러시냐 보니까 이쪽을 돌아보면 이쪽에 예수님이 웃고 있대요. 이쪽으로 돌리면 여기 또 웃고 있대요. 그 느낌이 오늘 뭔 일 나겠다 했는데 이제 그날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이 말 다 믿습니다. 가능해요. 꼭 부처님이 진짜 마중 나왔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의 법계에 임하실 거예요. 평생. 그러니까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뭔가 인연 있는 분이 오실 거예요. 이제 저희 어머니 경우는 교회도 안 다니셨는데 예수님 나오십니다. 그냥. 그 얘기를 이제 저희 교회 다니신 저희 친척분들한테 했더니 다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천국 갔네. 천국 갔어 하면. 남들이 보면 뭐 되게 열심히 교회 나가니, 절에 다니셨죠, 주로. 근데 왜 막판에 예수님을 보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말을 바로 둘러대시더라고요. 아, 내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닌데, 공장에, 비석 공장이거든요, 저희 집이 광주에. 마리아 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대충 돌로 깎아. 우리는 이런 것도 합니다 하고 이렇게 내놓은 거. 아까 내가 늘 그 마리아를 좀 이렇게 마음 깊게 보셨대. 아니, 저 절대 그건 그냥 예수님이 보이니까 갖다 붙이신 말이지 그런 분이 아니신 걸 아는데 아무튼 가시기 전에도 뭔가 둘러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아닐까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런데 사실은 뭐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닌데 모르죠. 젊어서 그 어떤 인연이 맺어져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분 마음에 무의식에 뭔가 더 마음 비중이 있는 분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막 신앙이 깊어서 그랬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는데, 할머니는 진짜 깊었어요, 신앙이. 어머니 경우는 꼭 그런 건 아니신데, 저는 인연 있는 분들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정토론 막 그대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평소에 계속 깨어서 육바라밀 하면서 정토에 사시다 보면 예수님이 나오건 부처님이 나오건 여러분을 분명히 여러분 법계에 좋은 일이 일어나서 이 정토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또 안내해서 모셔가지 않을 거건 당연히 가능하다. 다만 죽은 뒤에 정토 갈 생각만 하고 계시면 그게 되겠냐는 거죠. 살아서 깨어서 살지 못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 염불만 하면 장땡이다. 이런 논리도 안 된다. 육바라밀까지 하라고 써 있어요.
육바람일이 안 되는 분을 위해 염불이라도 해라고 한 거지. 분명히 지금 19원에서는 육바람일까지 하라고 돼 있죠. 육바람일 하라는 게 본 취지라는 것도 읽어내셔야 돼요. 꼭 부모님이 뭐 하라고 할 때요. 그 하라는 것만 하면 부모님이 이뻐하시나요? 오죽하면 그 말을 했을까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죽하면 나한테 제발 하루에 공부 한 시간만 해라. 그런데 진짜 딱 한 시간만 하고 엄마 내가 잘했죠? 그러면 저 누굴 닮아서 저러나 하겠죠. 이해되시죠? 이 말들은 진짜 무량수경은 효과, 결과, 과보는 과장해서 노력은 아 이것만 해 이런 느낌이다. 노력은 최소한도로 얘기하고 얻는 거는 최대한대로 얘기하고 있는 경전입니다. 왜? 그런 중생을 위해 나온 경전이니까. 조금만 공들여서 크게 받아가라 이런 느낌이죠. 홀이 피해를 추구하는 중생한테 설하는 방편법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도 우리는 진리를 다 읽어낼 수 있어요. 오히려 정토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또 끄집어낼 수도 있어요. 자명하게 바라보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보면요. 아니 법인을 얻은 사람들의 세계니까 내가 법인을 얻고 보면 이해가 돼야죠.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지금 무량수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마경 시간에요. 남은 부분 읽고 또 유마경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상당한 부분 한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